전에 갔던 로라멘 가고 있고요. 오늘도 그날처럼 비가 오고 있네요. 그래서 마데소바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하나 샀거든요. 뭔지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봉이야? 따라따라따 따라라. 봉씨가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요. 봉이가 약간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구성품은 별로 그렇게 별거 없네. 뭔가? 아, 여기 있다. 아, 여기가 전원 버튼이네요. 오. 짜잔, 닥터마틴에서 어제 구매한 그 나틸라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를 지금 신어보려고 하는. 제가 이제 이 끈을 다 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었어요. 어때요? 오늘의 OOTD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신발이 포인트인데 위에도 여름이어서 더워서 나시티에다가 이거 좀 민망하니까 이거 셔츠 입어줬고요. 이렇게 약간 좀 얇은 셔츠예요. 그리고 바지도 이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재질이어서 좀 핸디 비침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여름에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향수를 뿌려줘야 됩니다. 향수. 향수를, 무슨 향수를 뿌려야 될까요? 향수는, 이거는 저번 경주에서 만들었던 향수 뿌려줄게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비누향이거든요. 저는 향수를 좀 무지막지하게 좀 뿌리는 타입입니다. 자, 저는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안경을 하나 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렌즈만 넣으면 되는데 한번 어떤지 봐주세요. 어때요? 어때요? 괜히 샀나? 약간 요즘에 성수동에서 많이 보일 것 같은 그런 남친 룩 아닌가요? 안경만 보면? 아님 말고. 저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커피를 사들고 갑니다. 아씨. 그늘에서는 시원한데 커피만 나오면 너무 더워요. 지금 여기 마스크 안에 그냥 인중에 땀으로 가득 찼거든요. 지금 또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더워. 하나요, 하나. 진짜로. 지금 저는 한강에 도착했고요.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얘들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여기 너무 예쁜데? 그럼 저는 또 진짜 징하죠, 징하죠. 징한 향수 저 열 겁니다. 몇 달째 읽고 계세요? 아, 저 한 다섯 달? 재밌어서 오래 읽고 싶은 거지. 맞아. 맞아. 그만큼 재밌단 거지. 야, 나 이거 없어졌어. 어디까지 읽었을까? 아, 짜증나. 하나, 둘, 셋. 우리 셀카도 한번 찍을까? 이건 보관만 하는 거다. 나도. 하나, 둘, 셋.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진짜. 벌써. 안녕. 저희는 이제 예진이 반방 그 졸업 축하 꽃이나 그 케이크도 준비를 했어요. 아, 이렇게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카페 테이프에 왔습니다. 아, 친구가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우선은 삼성 제 아니에요. 이 친구의 이름이 정사 뭐라고요? 정사영이요. 정사영이요. 축하합니다. 입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진이 입사 축하합니다. 와. 자, 졸업도 축하해. 친구 아니야? 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
정세영. 아니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이지. 어디 봐야 될지 모르겠네. 어때? 좋아. 여기 너무 좋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야, 너가 산 친구 뭐야? 나 색깔이 계속. 아이폰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이거 받았어요. 집에서 맥주 엄청 많이 마시려고요. 나는? 나도 찍었네. 나 다시 찍었죠. 근데 우리 먹을 수 있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여전한 그 신발장인데요. 제가 그동안 여기 신발장에 쌓아두고 짐들을 안 꺼냈었어가지고 오늘은 한번 언박싱을 또 해볼까 합니다. 짜잔! 향수랑 바디미스트랑 핸드크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생일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지금 뜯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핸드크림도 아마 같은 냄새일 것 같아요. 잘 쓰겠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컵홀더 베드 테이블. 제가 침대에서 많이 있는 편이 아니긴 한데 여기에 맥주 마시면 딱이겠죠. 완전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봉이 오세요. 뽕이랑 어차피 산책 나갈 거여가지고 신발장에 나와도 괜찮아요? 뽕이씨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빨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퐁퐁입니다. 퐁퐁이는 돼지입니다. 예뻐요. 물 마시고 왔구만, 똥꼬 새끼. 예뻐요. 너무 예쁘죠, 저희 강아지인데도? 저희 강아지인데도. 가, 그럼 너. 가. 짜자잔. 사실 이거는 박스에서 연지는 좀 됐는데, 여기 영상 찍으려고 또 안 쓰고 있었어요. 이거는, 완전 예쁘죠? 이거는 맥주잔? 이겠죠? 그 라떼, 저희 집에 그 커피 머신 있거든요. 거기도 잘 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여기 영상 찍었으니까 이제는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기린인형입니다. 퐁퐁이가 마음에 들어 하니까 퐁퐁이 줄까요? 얘는 안고 잘 수 있는 건데 사실 며칠 사용해 봤거든요. 여름엔 더워요. 너무 귀엽겠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저 브이로그 영상을 조금 이제 잘 찍고 싶어서 이것도 사봤어요. 이것도 샀고요. 그리고 이것도 산 지는 꽤 됐는데, 지금 뜯어보는데 이것도 되게 그 지속력이 좋다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날에는 진짜 마스크 그래도 묻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그냥 땀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저희 집 앞에 바로 가로막을 막고 있었던 이 택배들을 이제 드디어 씁니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알바 끝나고 그 막걸리 집에서 파전 포장해오고 여기 컵에다가 그 선물 받은 컵이거든요. 여기다가 맥주 말고 이거 개도 막걸리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 와가지고 지금 날씨가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아주 술 마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요즘 너무 술 마시고 싶었는데 특히 친구들이랑 시간도 안 되고요. 잘 안 맞고 그래서 많이 못 마셨는데 오늘은 그냥 혼맥합니다. 아, 혼막합니다. 사실 혼막은 아니고 옆에 퐁퐁이 있어요. 자, 짠. 제가 원래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애가 아닌데 제가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아주 먹고 싶어하네요. 왜 먹고 싶었어? 안경 끼고 올게요. 아, 편안해. 뭔가 되게 재밌는 거 보고 싶은데 넷플릭스 볼게 없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릭 풍당 하나랑 크림치즈 생크림 이렇게. 갈릭 하나, 크림치즈 생크림 하나, 9,200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 안 찍으려다가 보이시나요? 먹다가 찍었는데 빵이 진짜 쫄깃하고 맛있네요. 죄송해요. 먹다가 찍어가지고 조금 안 보이는데 엄청 빵이 두꺼워요. 엄청 보이시네. 빵이 진짜 쫀쫀하고 완전 맛있어요. 이거 옆에는 이건데 이거는 그냥 전향이고 이게 진짜 맛있네요. 이게 제일 인기가 많은데 애초에 베이글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냥 기본도 한번 사봐야겠어요. 왜 안 가지는 거야? 병이 아무튼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거를 지금 사왔어요. 오늘 안주는 벤또.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오, 거품 장난 아닌데? 이거 거의 뭐. 지금 한국 맥주 다 모였는데요? 카스 비츠 테라. 와, 이거 양 개 줄었어요. 이거 원래 세 장 있거든요? 지금 한 장. 와, 실화야? 김도.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낙곱새 먹으러 가요. 오늘은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거 전에 그 친구랑 그 어디 놀러 갔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치마도 똑같이 입었는데 이걸 입을지 나시를 입을지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치마 전에 보였던 치마인데 이걸 입을지 바지를 입을지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 색도 지금은 뭘 발랐냐면 롬앤의 토스티 루드 이걸 발랐었는데 계속 레드립을 바르고 싶어서 지웠다 발랐다 지웠다 발랐다 했거든요. 계속 모든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을 하지 않는 한 가지 향수는 어제부터 이걸 뿌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짜잔! 블리 1803의 루브르 컬렉션인데 그 목욕하는 여인이에요.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그림, 루브르에 있는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냄새가 좋고 분사력을 보여드릴게요. 분사력을 보시면 보이세요? 와 진짜 부드럽거든요. 우선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지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뿌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나시를 입었고요. 이 단추만 이렇게 잘 안 벌어지면 너무 만족스러운데 단추가 조금...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옷 입고 나가겠습니다. 안녕. 맛있는 냄새. 일단은 오케이. 확인했어.
간다. 앞으로 앞으로. 괜찮아 진짜. 이 앞에다 나 앞에다. 왜 그래? 무슨 소리? 우리 좀 기질이 좋아. 야. 제가 자기 부르. 확실히 말하면 이번 번 되게 애매하다. 왜? 왜? 너가 늑대라서? 내가 나중에 말할게. 너가 늑대라서? 예언자. 얘가 구라치는 거고 얘가 예언자면 얘가 구라치는 거야. 그럼 너는 뭔데? 나는 프리메이슨. 맞아? 근데 내가 프리메이슨 때 고개를 못 들었어. 진짜로. 야 그럼 이게 말이 아 진짜로. 이거 말이 봤어 봤어? 아 진짜로 노트북이야 프리메이슨이야. 구라치지 마! 야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얘가 누나 쳤어. 저 뭐야? 너 누나도 쳤다고? 어! 저 뭐야? 나 근데 확실히 말할게. 프리메이슨은 일단 한 명은 확실하거든? 이거 중에 내가 본 것 중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눈 떴을 때 얘랑 눈이 마주쳤고. 너 뭐야? 얘는 눈 확실해. 너 봤잖아. 그치? 광고 줬잖아. 눈 그거지? 어 그니까. 얘 눈이야. 너 프리메이슨 맞아? 너 맞아. 아니야. 근데 너 강인이 알잖아. 강인이 뻥튀면 티나는 거. 진짜 맞아. 나 프리메이슨이야. 아까 얘 티났어? 얘? 아까 약간 초반에 그래서 웃었잖아 우리가. 아 근데 좀 적응된 것 같아. 아니야 강인이는 적응해도 똑같아. 아니야 너 나중에 까고 나서 나 이제 또 안 믿어야지 이러잖아. 너 순서처럼. 나 배신감 느끼고 너 뽑을래. 너 오늘 까봐. 너 내가? 너 오늘 까봐. 어쩌나 이거 거짓말 못 쳐. 뭐야 너. 너 프리메이슨인데? 어? 야 너 뭐하냐? 왜 얘 밭다 있냐? 장난하냐? 이 뚫어 새끼야. 저희는 그 아까 좀만 쉬다가 여의도까지 그냥 가보려고 합니다. 여의도에 가면은 이제 영등포로 가기가 조금 더 편하니까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 국회의사당입니다. 아 힘들어. 일단은 피부가 엄청 탄 것 같아. 확실히 나올 때보다는. 저희는 그 북미당으로 아이스크림 초코 밀크 초코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야 기가 싫어요. 홍이야 나가기가 싫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친구네 동네에 있는 동네 분식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먹으러 온 데는 여기입니다. 아 니네 씨가 보내줄 거잖아. 완전 바삭바삭해 보여.
야, 많이 시켰으면 더 못 먹었을 거야, 이거. 가격이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좀 이상하시나? 오, 야, 너 잘 찍었다. 저희는 밥을 다 먹었고, 나와도 돼? 어. 밥을 다 먹었고요. 근데 가격이 9,300원입니다. 그니까요. 와. 지금 완전 가성비 개쩌는 밥을 먹고 왔어요. 저희는 이제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 친구 생일에 여기 없어가지고 미리 생일 선물을 주고 떠나려고 합니다. 안 되지. 이쁘지 않아, 근데? 딱 대학생 같지? 딱 대학생 같지? 아, 선배님들. 혹시 진리는 오신다, 안 되나? 이상 4학년이 말했다. 3학년이요. 정정해주세요. 그리고 투명 케이스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편집해야겠다. 저희는 지금 수저를 하러 왔습니다.